안녕하세요, 마린코스트입니다. 네, 오늘이 저희 PG70 마린코스트 방식으로 세팅한 PG70의 네 번째 날이죠. 네 번째 날. 앞서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수조의 전체적인 상태를 보여드렸고요. 생각보다 많이 놀라실 거예요. 이렇게 되게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실 건데, 물론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갈조는 생깁니다. 이 갈조는 이제 규산염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,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없어지고요. 그렇게 살짝 갈조하고 지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. 왜냐면 현재 지린산염이 다 통제되어 있는 상태고 너무 낮아서 인위적으로 넣고 있는 상태거든요. 보편적으로 이렇게 햇볕만 잘 차단을 해주시면 특별한 이끼 문제 없이 그냥 스무드하게 넘어가게 됩니다. 신기하죠? 근데 그래요. 해보시면 압니다. 네. 이 상태에서 저희가 지린산염 공급하는 걸 중단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? 정말 한 3, 4일 만에 쭉 빠져요. 왜냐면 이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. 요즘에 너무 장비들이 좋기 때문에, 그리고 추가적인 유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수조는 인위적인 공급을 하지 않으면 그냥 쭉 빠져버리는 수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공급으로 오히려 막고 있는 상태죠.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빈 영양화 자체를 막는 게 중요한 거고,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첫날 들어간 산호들이 잘 살고 있는 거죠.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제 타키온 니모도 행동망경을 점점 넓히고 있어요. 그래서 뭔가 처음보다 많이 활발해진 모습이죠. 맨 처음에 여기 구석에만 있던 애가 앞으로 나오고 있죠. 수조 앞으로. 이때쯤 되면 많은 내적 갈등이 생기실 거예요. 잘 된다. 고기를 더 넣어도 되나? 안 됩니다.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. 여기서 고기를 더 넣으시면 안 돼요. 왜 고기를 더 넣으시면 안 되냐면, 물고기들은 암모니아의 발생원이고, 현재 들어간 물고기가 암모니아의 피크를 찍는 거를 2주 동안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모르시는 경우에 물고기를 넣고 하루 정도, 이틀 정도는 마음을 졸이시죠.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, 안 되면 어떡하나 마음을 졸이시다가 한 3일쯤 지나면은 자신감이 확 붙는 거예요. 잘 산다, 물고기 사야지. 그래서 이제 한 마리만 사시러 딱 가시는 거예요. 근데 가서 보니까 얘도 이쁜데 얘도 너무 이뻐요. 내가 안 사면 다른 분이 살 것 같아. 그래서 두 마리, 세 마리를 사시게 되죠.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. 자, 우리가 사람, 누군가 한 명이 작은 고시원에 있다고 쳐요. 고시원에 있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더 들어왔어요. 얼마나 답답할까요? 사람도 그럴 거예요. 그렇지만 사람은 뭐 서로 합의라도 할 수 있겠죠. 야, 그럼 네가 좀 나가 있어라, 아니면 야, 내가 좀 나가 있을게, 얘기라도 할 수 있겠지만 물고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. 여기 이 수조 자체가 얘네들이 살 수 있는 그냥 세상이에요. 얘네들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몇 마리가 한꺼번에 들어와 버리면 이 물에서 급격한 변화가 생깁니다. 산소의 소비량부터 시작해서 배설에 따른, 호흡에 따른 pH 변동, 그리고 암모니아 발생, 모든 게 다 달라져요. 그러면서 차츰차츰 넘어가게 되죠. 물고기가 한 마리가 잘못돼서 그게 죽었다, 그랬더니 연쇄적으로 죽었다.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모든 개체들이 동일한 양의 데미지를 먹은 겁니다. 단지 개체들의 차이에 의해서 이만한 체력바가 있는 애가 있고 요만한 바가 있는 애가 있었겠죠. 그러면 똑같은 데미지를 먹었을 때 체력바가 작은 애부터 먼저 넘어갔을 거예요. 그리고 걔가 넘어가면서 2차적인, 3차적인 데미지가 추가로 발생되는 수조에 소위 폭탄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잘 참으셔야 돼요. 물고기는 적어도 2주 있다 넣으셔야 되고, 2주 있다가 넣으실 때 꼭 한 마리 넣으셔야 돼요. 이 시퀀스만 유지해 주시면 물고기 한 마리 죽지 않고 계속 쭉 가실 수 있거든요. 그게 중요해요. 근데 산호는 좀 달라요. 이 상태에서 산호는 사실 넣으셔도 됩니다. 저희도 그래서 오늘 산호를 좀 더 넣어볼까 해요. 자, 이제 산호는 다 들어갔고요. 오늘 새로 들어간 산호는 이 버블 들어갔고, 시나리나, 그리고 해머, 그리고 토치, 그리고 문티까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그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다 들어갔죠?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세 종하고 총 해서 여덟 점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. 4일차의 모습 이렇게 보여드렸고요. 아직까지 이렇게 순항 중입니다. 저희 마린코스트와 함께 세팅하신 분들은 이와 똑같은 상황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.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게 또 하나의 재미인데 너무 좀 레디메이드 된 거 아니냐. 그렇죠. 그런데 그런 분도 있고, 이렇게 가시는 것도 선택이고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시는 것도 선택이에요. 어떤 걸 하시더라도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고요. 사실 이렇게 하셔도 하실 일 되게 많아요. 생각보다 이렇게 그냥 쭉 가시는 것도 처음 수조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죠. 네, 하실 일 되게 많고 다 처음 태어나서 처음 해보시는 일들이니까 나름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,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즐거움은 그거죠.
내가 만든 인공의 환경에서 이런 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. 나의 집에서, 나의 직장에서, 나의 사무실에서, 나의 매장에서 이런 모습을 내 눈앞에서 본다라는 거. 그리고 나의 가족과, 나의 연인과, 나의 부모님과 이거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. 이게 굉장한 즐거움이거든요. 여러 가지 방향이 있고 생각을 해보시고 맞는 방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. 그러면 오늘 4일차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